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수! 여러분들 역시 네. 오늘 코로나나 날씨가 많이는 안 오신 것 같아도 분위기 하나 때문에 해주네.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들? 네. 네. 여러분들 이렇게 줄타기 공연을 보실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 우리도 본격적으로 줄타기 공연을 시작했지.
박수치기 싫으시면 이렇게 큰소리라도 감사합니다. 우리 아버님께서는 어디서 오셨는가 공연 보실 줄 아시네요. 모르긴 몰라도 여기 그려져 있는 세종대왕님보다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. 아휴, 역시 그나저나 이렇게 받아도 될까 모르겠네. 그래. 주신 건 받아야지. 아, 그러자. 어머니, 저희가 이 돈은 아무 데나 쓰지 않고 영화에 한 번에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웃어라. 감사합니다. 좋은 분 쓴다니까 여기저기서 막 나오네. 네, 어쨌든 감사의 방법이고요. 연말에 아주 좋은 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아버님, 이순신 장군님보다 훌륭하십니다. 외연지, 이렇게 돈 한 번 더 두둑히 받았겠다. 다시 한 번 돈 더 먹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계신 반장하신 손님들의 인생과 막힘 없이 앞으로만 쭉쭉 걷어나가라. 목요일 있는 자리였다. 꼭 받으시고 싶으신 만큼 거절해야 되지 않고 서로 아니 물 땀 한 대머리 다 즉 양반이랑 놀고 오면
Thank you.